인천에 아무도 없는데 왜 그대는 여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구나. 내 자네에게 개 그림을 그려줘서 기억하는가. 자네가 장황 급지 않은 세상에 올 줄 알았는데 말이야. 자, 보아라. 나그네 싫은 귀뚜라미 소리 이는 것도 청자는 말과 갈 때 따라 헤매는 손으로 갈대를 향해 개게 묻다. 나 대신에 만 갈대의 소리는 이어지고 해도는 날과 밝기 따라 흩어진다. 헤매는 손으로 갈대를 향해 개게 묻다. 라고 하여 잠은 그때를 의미한다. 둘째, 너는 그 뜻을 알고 있으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은 어떠하냐? 그림을 오직 내 뜻에 맞게 그릴 뿐이니 이 세상에는 내 그림을 아주는 네가 둘 다네. 금세 사라질 것들에 여전히 너를 걸고 있구나. 꽃이 흔들리는 계절에 그 향은 세상을 돈다. 꽃이 흔들렸기 때문에 향기는 세상에 남았다는 말이야. 남아서 뭐가 되었느냐. 갈대를 치운 개에게 발 디딜 곳이 없는 법. 이제 그만 너의 자리로 돌아오거라. 향령아, 너를 살게 할 줄 알았다. 너를 미안해 가두게.